유리함수 부분 마저 좀 해야 될것 같아. 간단한 내용들을 다시 복습을 해보면서 시작을 하자. 먼저 유리함수 형태에서 y는 예를 들어 x 플러스 3분의 뭐 2x 마이너스 1이 있다라고 치자. 그러면 얘를 표준형으로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표준형이라는 것은 이제 점근선을 읽고 그래프를 그리기 쉬운 형태인데, 얘를 기본적인 형태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여기 상수항이 6이 있잖아.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는 걸로 봐서 빼기 7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X 플러스 3분의 먼저 이쪽을 적는다고 했지. 이쪽을 마이너스 7 그리고 플러스 약분하면서 2를 써주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원래 예를 들어 7분의 뭐23 같은 분수가 있다면 이건 3과 7분의 2잖아. 즉 분자인 23을 분모인 7로 나눠보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2인데, 아, 자연수 부분은 항상 무엇을 적더라? 몫을 쓰더라. 얘는 나누지 못했으니까 나머지를 적는 자리인데,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보통 2x-1이라는 분자를 분모인 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보통 이 몫의 개수의 비가 몫이 되거든. 이게 분모나 분자의 x의 개수의 비가. 그러면 2x 플러스 6이 되고 나머지는 얼마야? 마이너스 7이거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나눠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 그냥 이렇게 읽자. 어차피 몫은 얘가 될 거더라. 라는 거야. 1분의 2. 즉, 그래서 즉각적으로 2를 써놓고, 나는 x 플러스 3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얼마다? 마이너스 7이던데, 그러면 예전에 배웠던 나머지 정리를 생각을 해보면, EX-1을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구했어? 분자를 분모로 나누고 있지만,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려면,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인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대입한 순간 마이너스 7이 되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쓸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표준형을 두 가지로 만들 수가 있어야 돼. 그냥 이제 점근선 읽는 방법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항상 이게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그리고 이것도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보여주기 때문에 플러스 2라는 걸쓸 수가 있어야 돼. 내이 일반형에서도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그리고 x의 개수의 비를 읽어주면 점근선이 잡히더라라는 걸 명심해 주면서 계속 반복을 해볼 거야. 자, 어찌됐든 이번에도 역함수 만들기를 복습할 차례인데, 역함수랑 원함수가 같대. 그럼 역함수 만들기 기억나지? 요놈이랑 요놈이 무엇과 위치와 부호를 바꿔 썼던 기억이나. 그러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a가 되거든. 식을 정리하다 3x 플러스 2. 그렇기 때문에 두 함수가 같아지려면 당연히 a가 얼마겠어? 당연히 a는 3이 돼야겠지. 맞지? 되게 쉽지? 자, 그 다음에 451번도 역함수 만들어 볼 건데, 이미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기반으로 할 거야. 위치와 부호를 바꾸자고. 이렇게 둘이 같대. 따라서 이는 마이너스 2겠지. 자, 그 다음에 두 그래프가 y는 x에 대해 대칭이란 말은 서로가 역함수 관계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의 역함수를 만들어 보면 2x 마이너스 2분의 6x 플러스 1이 되고, 서로 같아야 되는 거지. 역함수 대칭을 만들어냈으니까. 따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6이고, b는 6이니까, b 빼기 a를 해보면 정답은 12가 만들어지겠지. 452번이고,
자, 다음 y는 x에 대한 대칭일 때 실수 k의 값. y는 x에 대한 대칭을 해도 어차피 역함수를 만들어도 자기 자신과 일치한다는 뜻이야, 이게. y는 x에 대한 대칭을 해도 그대로라는 소리니까. 그래서 또 얘랑 얘의 위치와 부호를 바꿔보면 이렇게 되잖아.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이 돼.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도 y는 x에 대한 대칭인데, 선생님이 일반형에서도 가르쳐줬지만 표준형에서도 역함수꼴 가르쳐줬어, 저번 시간에. 어쩌랬어? 얘랑 얘가 뭐만 바꾸면 된다? 위치만 바꾸면 돼, 이번에는. 그렇게 생각하면 어차피 얘랑 얘가 위치를 교환할 건데. 따라서 k는 5가 되겠지. 너무 쉽지. 자, 453번이야. 다음 그래프 역함수가 모두 2,3을 지난대. 얘가 2,3을 지난다니까 먼저 대입을 한번 해줄 수가 있겠네. FE는 3이래. 그래서 시간 아차자 이항하고. 그 다음에 뭐 역함수를 만들어서 대입을 해버리자, 그냥 무난하게. 원함수에다 3,1을 넣어도 되긴 해. 만들었지? 대입할게. F 인버스 2도 3을 지난대. 2-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b. 그게 3이래.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은 6-3a가 되고, 이항을 해놓자. 3a 마이너스 2b는 5가 되고, 2배 해야 될 것 같아. 6a 마이너스 4b는 10. 그 다음에 이 친구도 3배 정도는 해주자. 6a 3, 3은 9, 3, 5, 15 빼주자. 5b는 마이너스 5,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4가 되면서 이항하니까 6a는 6, a는 1이 되는 거지.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0이 되네. 쉬운 라인이지. 자, 계속 쉬워. 유리함수의 대칭성에서 3대칭을 꼭 기억하자. 그래서 3대칭. 뭐 점근선이 만나는 교점에 대한 대칭이야. 교점 대칭. 두 번째,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플러스 마이너스 1짜리 직선에 대한 선대칭. 그래서 3대칭이 이루어지는 거지. 총 3개니. 자, 그런데 이 그래프가 한 점에 대해 대칭이다. 아, 점근선이나 읽어라 라는 뜻이야. 이 분수함수의 점근선 x는 마이너스 2고 y는 얼마야? y는 얼마야? 3이지. 저 점근선 읽었는데 이 점 마이너스 2,3이란 뜻이야. 그래서 정답은 1이 되는 거지. 대단하지. 두 번째, 이 얘가 이 기울기 1짜리,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에 대한 대칭이래. 이미 몇 콤마 몇을 지난다는 전제가 필요해. 점근선이 만나는 이 점 마이너스 2,3을 지나야 되거든. 그러면 둘 다 대입만 해도 끝나지. 그래서 m은 5. 그 다음에 여기도 대입해보면 n은 1. 그래서 정답은 6이 되는 거지. 자, 454도 또 어느 점에 대한 대칭이냐? 점근선이 만나는 점에 대한 대칭이다를 기억하지. 2, 4, 정답은 6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이 친구도 이번에도 뭐야 이거? X는 A, Y는 B라는 점근선을 가져. 둘 다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 1짜리 직선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인 거예요. 그러면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만나는 교점을 찾아도 되지. 어차피 두 선이 만나는 이 교점은 여기를 지난다는 전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둘이 연립을 해도 되지. 나란하게 써서 더해버리자. 그럼 2y는 2고 y는 1이네. y가 1이니까 x는 2고 바로 얘가 2,1이다. 정답은 3이 되는 거지. 자, 이번에도 여기 점대칭 보이지. 그럼 먼저 점근선부터 읽어야 돼. x는 마이너스 a, y는 3. 이게 바로 마이너스 2,c가 되는 거야.
따라서 A는 2고 C는 3이라는 결론을 얻었어. 그럼 식을 다시 써보자. Y는 X 플러스 2 분의 3X 플러스 B고 맞지? 2,2를 추가로 지났는데 대입. 2,1은 2 더하기 2 분의 6 더하기 B니까 B 플러스 6은 4가 되고 B는 마이너스 2지. 다 더해주자. 그러면 정답은 3이 되는 거지. 자, 다시 이 그래프가 이 직선에 대해 대칭이고, 그럼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난다는 전제하에 정근선을 만나는 점을 지나는 기울기 일자리, 마이너스 일자리 직선이기 때문에 두 점근선, 아니 요 대칭선이 만나는 이 교점을 찾아도 되지. 그러면 점근선을 가르쳐주거든. 둘이 바로 연립을 해보자. 더해보면 2y는 8이니까 y가 4고 y가 4니까 x는 3이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점근선을 읽어보면 x는 마이너스 c, y는 a가 되겠지. 마이너스 c, a. 자, 그러면 이게 3하고 4래. c는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3이고 얘가 4고 그 다음에 식을 한 번만 수정해 주자. 이제 어떻게 y는 x 플러스 c니까 3 써주고 a가 4였지 아까. 그런데 얘가 어디를 지난다? 1,2도 지난데. 그러면 뭐 대입해야겠지. 2는 1-3분의 4 플러스 b네. 4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가 되고 b는 마이너스 8이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8까지 더해주면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역함수가 두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래. 아, 얘의 역함수 그래프 f inverse x는 얘랑 얘의 위치와 보호를 바꿔주면 x 마이너스 b분의 아니 x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마이너스 5네. 자, 점근선 읽어주면 x는 a, y는 마이너스 b지. x는 a, y는 마이너스 b. 자, 그러면 얘가 만나는 점을 찾아도 된다 그랬지. 점근선이 만나는 이 점을, 이 점근선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직선들도 지나가니까, 이 대칭선들이. 자, 그러면 또 연립하자. 더해주면 2y는 4고 y는 2네. y 2 대입하면 x는 3이고 따라서 얘가 3이고 얘가 2가 되니까 a는 3, b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둘이 더해주면 정답은 1이 되네. 되게 쉽지. 자, 7번 라인이야. 분수함수의 최대치에서 문제는 별로 나오지는 않아. 그 경향은 분수함수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간단한 최대치에서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 값들만 잘 대입해보면 답이 나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y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하나 나와. 또 2를 대입해보면 y는 1 대입했어. 3분의 5가 되네. 그러면 이 중에 작은 값이 최소, 큰 값이 최대가 될 수밖에 없어. 자, 그 다음 마찬가지야. 2 대입해보면 y는 2 대입하면 1분의 마이너스 1이 되네.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 y는 4 대입하면 3분의 마이너스 8 플러스 3.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5. 그래서 최대값이 5겠네. 최소값이 5이고. 답이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457이야. 또 점근선 나왔으니까 읽어줘야지. 점근선을 읽어보자.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c, y는 a야. x는 마이너스 1, y는 3이고. c는 1, a는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식을 보면서 fx는 x 플러스 c, 3x 플러스 b 써주고 1,4를 지난대. 그럼 f1은 2분의 3 플러스 b고 그 값이 4야. 그러면 b 플러스 3은 8이겠고 b는 5가 되네. 자, 그러면 b를 지운 다음에 5라고 적자. 그러고 여기 보이지? 1,3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럼 f1은
2분의 8이고 4네. 그 다음에 F3은 4분의 3, 3은 9. 9 더하기 5는 14네. 2분의 7. 그래서 얘가 크니까 최대. 얘가 최소다. 너무 쉽지? 자, 458번이야. 2,1에 대한 점대칭인데 이게 점근선을 가르쳐주는 인트랬어. 그럼 이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C, Y는 A야. 그런데 그게 2,1이래. 그럼 C는 마이너스 2네. 식정리하자 Y는. X 마이너스 2분의 맞지? 그 다음 A가 1이니까 X 플러스 B야. 요 점을 지난대. 대입. 3은 1분의 3 플러스 B니까 B는 0이 돼버린. 따라서 이 식은 Y는 X 마이너스 2분의 그냥 X가 되는 거지. B가 사라졌어. 자,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대입해봐.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3분의 1 나와. 그 다음 F1은 1 대입해봐.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지. 그래서 최대값이 3분의 1이니까 여기다 넣으면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빼주면 정답은 2가 되는 거지. 459번이야. 459번도 좀 해보면 알겠지만, 자, 일단은 y는 x 마이너스 2분의 얼마야? 아이고, 막 넘어가 버렸네. 잠깐만. 왜 이렇게 많이 넘어갔대? 자, 여기였네. 459. 자, x-2분의 표준형 만들 때는 분자는 나머지를 적는 자리를 했어. 2 대입해봐. 8 플러스 K지, 그 다음에 플러스 4, 몫을 적었고. 자, 표준형을 대략적으로 만든 이유는 곧 알게 될 거야. 자, 어찌 됐든 2를 대입해봤을 때가 최대인지 최소인지는 아직 모르겠어. 그치? 그러면 일단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점근선이 X는 2, Y는 4잖아. 그리고 어떤 전제를 내려보냐면 이 값이 중요하지. 이 8 플러스 K가 양수일 때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그럼 양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 그리고 이쪽도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자, 그런데 따지라는 범위가 A에서 8까지야. 아, A에서 1까지. 정신 차리자. 2가 한 요쯤에 있다라고 치고 1이 여기쯤에 있다라고 치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최대 최소거든. 그러면 2를 대입할 때가 최소값이거든. 그지? 제일 밑에 있으니까. 그럼 2를 대입해 볼게. 2를. 그럼 마이너스 1분의 4 플러스 K인데 그게 최소값인 얼마다? 1이라고 줘보자 이 말이. 그러면 4 플러스 K는 마이너스 1이고 K는 마이너스 5가 되지. 마이너스 8보다 큰 K값이 적절하게 맞지.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은 다른 케이스는 안 되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K가 마이너스 5라는 걸 찾아냈고, 그러면 이 식은 Y는 X 마이너스 2분의 4X 마이너스 5가 됐어. 게다가 이 점이 최대값인데 A, 2분의 3이거든.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하면 A도 찾을 수가 있겠지. 대입해보자. 2분의 3은 A-2분의 4A-5지. 그러면 반대로 곱해주면 3A-6은 8A-10이 되고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4가 되고 A는 5분의 4가 되는 거지. 5A는 4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값이 4고 마이너스 5를 빼면 정답은 9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푸는 이유는 아닌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어떤 상황을 말하냐면,
만약에 선생님이 처음에 점근선을 그린 다음에 점근선이 X는 2, Y는 4였어. 그래놓고 이번에는 이 비례상수가 음수라는 전제하에 풀어버리면 음수면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래프. 이렇게. 그리고 따지라는 범위가 A에서 1까지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인데 여기가 최대값이거든. 바로 1, 어디다? 2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2분의 3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면 함수에다 대입할 거 아니야. 2분의 3은 1을 집어넣었어. 마이너스 1분의 4 플러스 k이고, 그러면 k 플러스 4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k는 마이너스 2분의 11이 나오거든. 그러면 k가 어찌해야 돼? 마이너스 8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8보다는 크거든. 그래서 맞지 않다라는 소리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 관계 따지기. 8번 문제고. 되도록이면 이 라인부터는 그래프를 조금씩은 그려서 이해를 하는 게 바람직해. 자, 먼저 A와 B의 교집합이 없대. 공통의 순서상이 없대. 만날 일이 없다라는 뜻이겠지. 만나지 않는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만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 지금 표준형으로 나타내면 x 플러스 1 더하기 약분해서 1이지. 그래서 그려보자. 자, 점근선은 x는 0, y는 1이네. 그리고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놨겠지. 그런 다음에 이 직선을 보면 k는 기울기고 k에 관계없이 0,1을 반드시 지나거든. 0,1이 어디냐면 여기야 지금. 이 점을 반드시 지나면서 만나지 않게 돼야 돼. 만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그려지면 절대 만날 일이 없겠지. 어디까지? 즉 기울기 k가 음수면 되는데 이렇게 기울기가 0이어도 만날 일은 안 생겨. 그래서 등호를 붙여주면서 정답을 체크하는 거지. 자, 다시 표준형 만들어주죠. y는 x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2지. 또 그려줄 거야. 수업시간에는 뭐 연립에서 판별식으로도 푸는 걸 보여줬지만 선생님은 되도록이면 그래프를 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설명할게. 일단은 x는 0, y는 2. 자, 잡았고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직선은 A에 관계없이 여기 기울기고 0,2를 지나 여기를.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안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려면 대충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이 점을 지난 채로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 그럼 기울기가 양수고 혹은 0이어도 만날 일은 안 생겼지. 0이어도. 정답이 나왔어. 자, 다시 한번 표준형 만들자. 얼마야?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지. 자, 점근선 그리자. X는 마이너스 1. Y는 1. 음수니까 요래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난대? 여기를 지난대. 자, 그런데 이번에는 교집합이 하나래. 만난 점이 하나 있기는 하나 봐. 0,1이구나. 여기를 지나면서. 그럼 요렇게 지나가면 접할 수는 있겠네. 이쪽으로서는 불가능해. 여기서는 이쪽으로 그려버리면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언젠간 뚫어버리거든. 그러면 여기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요렇게 가다 보면 여기서도 만나게 될 수가 없어. 근데 어찌 됐든 여기는 솔직히 교집합이 하나이기 때문에 둘을 연립하는 작업은 필수 불가결하게 해야 돼. 그래서 판별식 0이다를 써야겠지. 둘이 접하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x-3은 ax 플러스 1 x 플러스 1 ax의 제곱. 이쪽 전개하자. ax x니까 a 플러스 1 x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는 x-3. 자, 이 양에서 정리하면 ax의 제곱 플러스 ax, 요거 넘어가면서 x 하나 사라졌어.
다음 플러스 4. 판별식 써야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가 0이다지. 접하니까. 그럼 a는 0 또는 16이지만 선생님이 그려놓은 정황상 굉장히 급한 기울기지? 그래서 4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462번이야. 462번은 굉장히 약식으로 맞추기가 어째? 쉬워. 그냥 2일 때 좌표 구해주면 돼. 얘가 2, 어디 지나? 2, 1분의 5네. 2, 5 지나고. 또 4 대입해보면 3분의 9대 4,3을 지나네. 그럼 이 직선에다가 둘을 대입하면 되기는 해. 그럼 5는 2m-m 플러스 2. 먼저 이거 대입했어. 그러면 m은 3. 또 이거 대입하자. 3은 4m-m 플러스 2. 그럼 3m은 1. m은 3분의 1. 그래서 정답은 3분의 1 이상 3 이하다라고만 써주면 끝나지. 완전히 약식으로 푼 거야, 약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요 친구도, 이따, 요런 함수가 있다고 쳐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1 대입해봐. 분수함수의 성질 때문에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지. 2분의 8, 4를 지났네. 또, 3 대입해봐. 4분의 9 플러스 5니까. 3,2분의 7을 지나네. 그게 만약에 y는 mx 플러스 3이라는 1차 함수 꼴이 있다고 쳐보자고. 대입을 해봐. 4는 m 플러스 3. 그럼 m은 1. 그 다음에 요거 대입해봐. 2분의 7은 3m 플러스 3. 그러면 3m은 마이너스 2분의 5면서 m은 마이너스 6분의 5가 되지. 그러면 둘을 어쩌래? 빼래. 어? 이상하게 꼬였네. 당황하지 않고 뭘 실수했나봐 선생님이. 아이고 어리야. 3 넣으면 4분의 2분의 7 맞고 1 넣으면 2분의 8 맞고 그러면 1,4 대입하면 m은 1, m은 1 맞고 2분의 7 3이니까 2분의 어? 이게 이상하다. 그지? 이게 2분의 6이 2항을 하니까 2분의 1이 돼야 되는데 바보짓거리 해놨네. 그래서 m은 6분의 1. 그래서 2를 빼보면 6분의 5라는 답이 나오게 돼. 그런데 이제 정석풀이는 좀 복잡해. 정석풀이는 이와 같아. 먼저 이 분수함수를 그리긴 해야 돼. 이렇게 x 플러스 1분의 얼마야? 2 더하기 3이지. 점근선 그리고 점근선을 오른쪽만 잘 컨트롤 해내면 될 것 같긴 한데 점근선 마이너스 1 그리고 y는 3 그 다음에 양수니까 이쪽만 좀 그려놓으면 되겠네. 그래프를 이쪽만. 원래는 여기도 그려야 되겠지만 1에서 3까지만 확인하래. 그럼 얘가 1, 어디를 지나? 아까 1,4를 지났지. 즉 1, 여기를 4라고 할게. 또 아까 2, 3, 2분의 7을 지났지. 3, 2분의 7.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여기만. 그런데 얘가 이 그래프의 꼴이 y는 mx 플러스 3 꼴인데 m에 관계없이 0,3 2점을 지나거든. 2점. 그러면서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 아래쪽에 있어. 아래. 그리고 이 그래프는 위에 있어야 돼. 그런데 2를 뺐을 때의 최소값이라는 거는 얘의 최소값과 얘의 최대값을 찾으라는 소리거든.
그럼 기울기가 최소인 거 찾아보자, 얘. 위를 지나면서 최소값이야. 위를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그나마 이 그래프의 위쪽을 지나갈 수 있다는 뜻이야. 뭐 더 높게 지나갈 수는 있어, 이런 식으로. 근데 딱 이 점을 지날 때 그나마 기울기가 위를 지나면서 최소가 된다는 뜻이야. 즉 0,3과 1,4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B가 구해진다는 소리야. 그래봤자 1이겠지만. 또한 뺐을 때 최소값은 얘가 이제 빼는 값이 커야 되거든, 이거. 즉 아래를 지나면서 작으니까 아래를 지나면서 되도록이면 커야 돼. 그러니까 이 점을 꼭 지나는데 이렇게 그려주면 되거든, 솔직히. 아래를 지나가니까. 근데 되도록이면 크게 그려지려면 딱 기울기가 커지려면 이 점을 지나면서 지나가야 아래면서 크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또 0,3과 3,2분의 7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또 정답이 나오게 돼. 좀 퍽퍽하지. 그래도 이해를 해야 돼, 이것도. 자, 9번이야. 이제 유리함수에서 합성해서의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의미 파악을 해보자. 이건 되게 쉬웠지, 우리가. 먼저 이런 거 조사하려면 F 3부터 조사했었어. 그러면 얼마야? 2분의 3이네. 그 다음 F2, 3은 F5, F3이었지. 그럼 얘가 방금 얼마였어? F 2분의 3이었잖아. 그럼 또 2분의 3 넣어보자. 2분의 3 빼기 1분의 2분의 3은 분모분자 20 곱하면 이렇게 되네. 그래서 3이 나오네. 그 다음 F3의 3는 F, F2, 3이지, 이거. 방금 이거 얼마 나왔어? 3 나왔지? 그럼 F3을 또 구하면 되는 거잖아. 얼마야? 2분의 3이지. 어때? 반복되는 패턴이 벌써 보이지? 그래서 두 개씩 반복되나 봐. 그것에 홀수 번째 있는 거니까. 홀수 번째 있는 거. 당연히 2분의 3에 해당하겠지. 똑같은 문제야. 10번 합성을 하느니 규칙을 찾자. 빠르게 F1부터 계산을 침착하게 해나가는 거야. 2분의 1. F2, 1은 F, F1. 방금 F1이 2분의 1이었어. 여기가. 그럼 2분의 1 넣어보자. 2분의 3분의 2분의 1이야. 맞지? 그러면 3분의 1이 되네. 그 다음 F3, 1은 F, F2, 1이지. 그럼 F 3분의 1이지, 다시. 방금 여기 구해놨잖아. 3분의 1 넣어봐. 그러면 3분의 4분의 3분의 1이야. 30 곱하면 4분의 1이야. 아직 반복이 안 됐어. F 4, 1이야. F, F3, 1이지. 자, 그런데 어떤 규칙이 나오고 있네. 이거는 반복은 안 되지만 규칙이 보이지? 한 번만 더 해주면서 마무리 짓자. F 4분의 1이었지, 여기가. 4분의 1 넣어봐. 그럼 4분의 5분의 4분의 1이고 분모분자에 40 곱하면 5분의 1이네. 주목해야 될 값이 여기지, 여기. 여기가 1씩 늘어나, 지금. 그리고 여기 합성하는 횟수에 1 더 커. 합성하는 횟수보다 1이 더 커. 합성하는 횟수보다 2이 더 커. 합성하는 횟수보다 1이 더 크지. 이런 식으로 정답을 찾아내면 되지. 자, 그 다음에 464번이에요. 101번을 합성해보자. F2는 1-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네. F2, 2는 F, F2. 방금 이게 마이너스 1이 됐고 이젠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차례지. 그럼 여기가 1 플러스 1분의 1이 되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럼 2분의 1이네. F3, 2는 F, F2, 2지. 그럼 F 2분의 1이야. 2분의 1 넣어봐. 2분의 1. 그럼 2분의 1 분의 1이니까 분모분자 20 곱하면 2가 되지. 아직 반복이 안 되지만 슬퍼하지 마. 금방 패턴 나온다. 열심히 써봐. 그래서 요건 F 다시 2지. 그럼 아까 2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었거든. 드디어 3개씩 반복된다라는 느낌이 오지. 맞지?
자, 그러면 3개씩 반복되니까 101개는 3으로 나눠보면 나머지가 당연히 얼마야? 2겠지. 그럼 몇 번째 오는 거? 두 번째 오는 게 정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4번이 답이야. 465번이고 이것도 3만 열심히 대입해보면 되잖아. 대신 식을 이쪽에서 셀프로 찾아놓고 풀어라 라는 뜻이야. 너무 쉽지 그래도. 점근선 읽는 법을 까먹지만 않았다면 X는 마이너스 C, Y는 A. 근데 실제 점근선 X는 2, Y는 2네. 그래서 C는 마이너스 2고 이렇게 찾았어. 그럼 식은 FX는 X-2분의 2X 플러스 B고 또 다른 점 지나는 데가 이런 데가 보이잖아. 0,1로 할게. 그럼 F0은 마이너스 2분의 B인데 그게 1이어야 돼.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럼 지울게. 이렇게. 식을 이렇게 확보를 해야 돼 먼저. 자, 이제 이건 신경 안 쓰고 문제로 가자. 일단 F3을 구해야 돼. 3대 2. 1분의 600이니까 4네. F2, 3은 F, F3이야. 그 말은 F4를 구하면 되지. F4는 2분의 4, 2, 8 빼기 2니까 6이네. 3 나오네. 그 다음 F3, 3은 F, F2, 3이지. 방금 이게 4였거든. 아, 여기 3. 미안. 그럼 F3이네? 그럼 F3, 4네. 벌써 반복이 돼버리지. 뭐 하려고 열심히 해. 여기까지. 4-3-4-3-4-3 일어나봐. 그러면 얘는 짝수 번째니까 3이고 얘는 홀수 번째니까 4겠지. 더해주면 정답은 7 하고 나오지. 자, 이번엔 10번이야. 내용이 많지 상당히. 자, ABC의 넓이가 50일 때 K의 값을 구해라. 뭐 그런 문제네. 좋아. 일단은 이런 문제는 좀 까다롭게 작용할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데다가 좌표를 잘 주면 되기는 해. 근데 뭐 완전히 쉬운 문제는 아니야. 가자. 여길 뭐라고 할까? K, K를 사용하고 있네. 그래서 뭐 A, A분의 1 줬을까? 그리고 여기는 뭐 B, B분의 K라고 주면 될까? 됐지? 자, 그러면 여기 좌표는 또 뭐가 돼? 좌표가 그냥 수선이지? 수선이야. ABC의 넓이가 50이라는 말도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A야.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가 B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A 빼기 B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B분의 K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A분의 1이잖아. 그러면 B분의 K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보면 50이 계산이 되나 보지. 자, 그러면 이거는 보통 좌표로 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자. 자, 그래서 일단은 좌표를 이렇게 가져갈 걸 그랬네. 관계식을, 그러네. 관계식을 여기서 하나 더 만들어야 되긴 하네. 그지? 뭔 말이냐면 여기가 지금 실제로는 뭐 컴마 뭐야? 여기가 B라고 했잖아 아까. 그럼 대입을 해보면 B 컴마 뭐야? A분의 1이긴 한데 알고 보면 이 그래프 위의 점이거든. 그럼 대입을 해보면 X에다가 Y에다가는 A분의 1, 여기에는 B를 대입해보면 A랑 B가 같다라는 결론이 희한하게 나와버리네. 말도 안 되게. 뭘 잘못했나? 참별 시덥지 않은 문제한테 꼬이고 있어 선생님이 지금. 다른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걸 절제하면서 하니까 그런 것 같아. 자, 다시 여기 좀 좌표를 잡아볼까? A, A분의 1이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로 따라 올라가면 여기는 x좌표 같으니까 a, a분의 k가 되지.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가 b, a분의 1이잖아 지금. y좌표가 똑같으니까 y에다가 a분의 1을 넣을게. 이렇게 푸는 게 무난할 것 같아. 그래서 x는 ak네. 이렇게 잡자. 그래서 ak, a분의 1이다. 이렇게 좌표를 잘 써놓자 그냥. 자, 밑변의 길이는 요 길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ak이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a니까 밑변은 ak 빼기 a지. 수업시간에도 이렇게 풀었던 것 같아.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가 a분의 k이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a분의 1이니까 a분의 k 빼기 a분의 1이 높이가 되겠지. 이렇게 하면 50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a를 밖으로 추려내면서 이렇게 적자. 마찬가지로 이쪽도 a분의 1을 밖으로 빼낼게.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서 약분되고 결국 k-1의 제곱은 얘가 곱해져서 100이 되네. 그러면 k-1은 10이 될 거니까 양수일 테니까 k는 10일이다. 살짝 꼬이면 이렇게 돼. 자, 이번에도 그래프 점근선인 두 직선과 y는 x로 둘러싸인 넓이가 18이래. 뭔 말일지 감흥이 와? 안 오면 그려야 돼. 표준형 살짝 만들었고 x는 마이너스 1. 점근선을 그려주자. y는 a인데 양수야. 그 다음에 요거는 음수지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그려줄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점근선이랑 y는 x로 둘러싸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필요가 없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만나는 점들 보일 거 아니야.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1, 2겠고 이 점은 서로 y좌표가 똑같으니까 y가 a잖아. 그러면 여기는 a, a가 될 거고 그럼 여기는 x좌표가 똑같아. 그치?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따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이야. 이 삼각형 넓이 구하라는 소리인데 그 넓이가 18이래.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야? 여기에서 5 빼면 되지? a 플러스 1이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또한 a 플러스 1이지.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18이래. 이렇게. 그러면 a 플러스 1의 제곱은 36이 되고 a 플러스 1은 6이지. 그래서 a는 5다 라는 거야. 이제 슬슬 조금 어려워지긴 하지. 467번 y는 x분의 k와 y는 마이너스 x 뭐 넓이가 14일 때 얘가 넓이가 14래. 상수 k의 값을 찾으라는데 그런데 이제 요 문제는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던 것 같아. 요점의 좌표가 6,0이지. 얘의 x절편.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0,6이지. 얘의 y절편. 그런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생각하면 얼마? 66에 36의 반이니까 18이거든. 그러면 이 삼각형들의 넓이가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까 서로 같을 거고 얼마씩을 나눠 갖겠어. 여기가 14니까 2씩 나눠 가져야 전체 삼각형의 넓이 18이 되는 거지. 됐지? 그러면 방금 여기 색칠되어 있지 않은 삼각형의 넓이가 2라고 했는데 높이는 얼마냐면 밑변이 이미 나와 있거든.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보면 2가 된대. 그러면 높이는 3분의 2가 되지. 그 말인 P의 Y좌표를 가르쳐주는 힌트가 돼버린다는 소리지.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 대입? 3분의 2 대입해보자. Y좌표에. 그러면 X는 3분의 18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3분의 16이 돼. 좌표를 아예 찾아버렸지? 따라서 얘에 대입을 해보면 XY는 K니까 맞지? XY는 K니까 XY만 곱해주면 끝나겠지. 얘도 진하니까 다. 그래서 정답은 9분의 32가 되는 거지. 여기 있네. 468번이야. 아이고 맞네. 그동안 많이 찍었는데도 이러네. 458번. 468번이네.
자, 점 B와 C는 YX에 대한 대칭이고, 삼각형 ABC의 넓이가, 2루트 3일 때, 점 A가 있고, 게다가 알파, B의 좌표도 좋네. 여기를 알파, 베타라 해보래. 여기는 뭐 베타, 알파겠지. 그 다음에 참고로 잡을 수 있는 식이, 알파나 베타나 이 곡선 위 점이니까, 알파 베타가 2다라는 정도는 잡아놔야겠지, 대입을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넓이를 구할 예정인데, 2루트 3이거든. 그래. 생각을 해보면, 이 도형은 이렇게 원점이랑 이어보면, 이 선과 이 선은 평행이거든, 지금.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얘도 기울기 마이너스 1이잖아, 지금. 그러면, 지금 선을 이렇게 그어도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돼? 똑같겠지. 중딩 때 배우잖아. 이 평행한 두 선에 갇혀있는 어떤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만 같으면 넓이가 어떻게 그어지든 같잖아. 그런 원리로 생각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루트 3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뭐를 하면 될까? 아이고, 그래서 신발끈 매기를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전제로 보니까 좀 그러네. 그래. 이 직선이 기울기를 가늠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쉽네. 곡선 위의 점이고. 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 아니지. 그러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넓이가 1이겠네. 그리고 이 넓이도 1이겠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좀 쉽나? 좀 더 쉽게 하려다 보니까 조금 꼬이네. 윗변, 아랫변, 높이. 좀 요령을 부려볼까? 여기 분수함수 때문에라도 알릴 수 있는 게, 분수함수에서 어느 점에 수선을 내리면 이 넓이는 사각형 넓이잖아, 사각형. 이 사각형 넓이는 얼마야? 그냥 XY의 곱이 2이기 때문에 어느 점에서 여기 수선 내리면 여기가 X잖아. 이쪽으로 내리면 여기가 Y고. 이 사각형의 넓이는 무조건 이 비례상수가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막 이 값이 절대값이 크면 원점과 축으로부터 멀어진다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본 바로는 선생님이 원래대로라 치면 여기 넓이가 얼마야? 딱 수선 내려서 사각형 만들었거든 지금. 그지? 여기 넓이가 XY의 곱이 2가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만 치면 절반이잖아 지금, 대각선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넓이를 1이라고 생각한 거지, 1. 그치? 그 다음에 이쪽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1이 되거든, 1. 나중에 쉽게 푸는 법 가르쳐 줄게. 더 쉽게 푸는 풀이법이 많더라고, 이게. 그 다음에 여기 넓이는 지금 문제에서 줬잖아, 지금. 2루트 3이라고.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로 어떻게든 지지고 볶아보자. 자, 여기가 길이가 얼마냐면 지금 베타야, 베타.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알파네, 알파. 윗변 더하기 아랫변. 아, 사다리꼴이 아니구나. 슬프네. 사다리꼴이 아니야. 그럼 사다리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을 못하겠네, 모양이. 자, 저번에 풀었던 대로 풀어야겠다,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대응을 하면 풀릴 줄 알았는데, 느낌이. 네. 이런 식으로 가자, 그냥. 여기 넓이도 동일할 것 같기는 해. 아니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여기 길이 구하자. BC를 밑변으로 하면 BC는 얼마냐? 루트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플러스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으로 루트 2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지. 그 다음에 여기 길이 구하자. 여기 길이. 여기가 높이가 될 거니까. 근데 참고로 여기는 툴의 중점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콤마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였어. 그럼 여기가 높이 역할을 할 건데 루트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되겠네. 맞지? 자, 이게 밑변 높이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얼마래? 2루트 3이래. 이 계산만 잘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루트 얘끼리 곱해버리자. 약분되고 이게 합차로 곱해지게 되겠지.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의 제곱이지. 맞지? 그 다음에 2분의 1은 반대쪽으로 줘버리자.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자 이걸 양변을 그냥 제곱을 하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의 제곱은 48 하고 나오네. 양변 제곱했어. 자, 그 다음에 마무리는 이제 곱셈공식으로 끝내도록 할게. 이거 구하라지만 뭐 이거야 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빼도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의 제곱이 되는 거지. 곱셈공식으로. 그럼 얘는 얼마야? 아 모르구나. 얘가 얼마지? 여기 있네. 여기 48. 그럼 얘는 아까 알파 베타가 2였거든. 그럼 얘는 제곱이 되니까 4가 되고 마이너스 16이 되니까 얘가 넘어가잖아 이쪽으로. 64가 되겠네. 이것의 제곱이 64래. 정답은 8이 될 수밖에 없지. 조금 어렵지. 자, 그 다음에 11번 라인이고 이번에는 이제 실컷 산술기화만 쓰다가 끝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점근선을 중심으로 막 선을 내려놨는데 여기 좌표를 뭐라고? T, 이 곡선 위의 점이니까 T-1분의 9 플러스 2라고 잡아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얘의 y좌표인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2래. 맞지? 즉 T-1분의 9 플러스 2에서 얼마를 빼줘야 돼. 여기 2를 빼주면 실제 PA의 길이는 T-1분의 9가 되는 거지. PA.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여기까지가 T야. T. 그리고 여기 길이는 1이지. 1. 맞지? 그러면 내가 계산해야 될 PB의 길이는 T-1이 되는 거지. 그 PA와 PB의 하부 최소값 구하래. 요거 더하래. 대놓고 산술기하잖아. A 플러스 B는 2루트 A. B보다 크가 나갔다. 근데 약분되면서 6 이상이 되니까 최소값은 6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469번이네. 똑같아. 좌표를 또 잡고 여기다가 T, 식이 여기 보이지? T-2분의 K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또 T인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2야. 그래서 PB의 길이는 T-2야. 또한 여기서 여기까지가 T-2분의 K 플러스 1인데 요 길이를 빼줘야 되잖아. 1을 빼주면 사라지고 결국 이 길이는 T-2분의 K가 되는 거지. 그 둘의 하부 최소값이야. 그러면 구하자. 산술기야. 2루트 A B 약분하고 2루트 K라는 최소값이 나오지. 그게 6이래. 그러면 루트 K가 3이니까 K는 9하고 정답 나오겠지. 470번이야. 다음 분수함수가 X축 방향 1만큼 Y축 방향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있다. 평행이동시키자.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죠. 점근선 X는 1, Y는 2, 양수 그려버릇 해발. 자, 그랬을 때 P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P가 뭐 이런 데 있나 보지.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R, 다음 원점 O로 이루어진 사각형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리. 그러면 당연히 여기 좌표를 또 주겠지. T, 얼마야? 이걸로 쓰는 게 좋지. T-1분의 2 플러스 2네. 됐어. 이 사각형 넓이 구하라는데 이번에는 뭐 빼고 말 것도 없어. 그냥 좌표를 읽어야 돼. 이 원점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이 길이는 당연히 T지, T. 전 B의 X좌표. 이 길이도 또한 요거지, 요거. 둘이 뭐 해주면 돼? 넓이니까. 곱해줘야 되지, 곱해줘야 돼.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는 과정이 좀 우리에게 까다롭게 작용할 수는 있겠네, 이 넓이가. 바로 상수기하가 쓰이지 않지. 그럴 때 우리 사전 작업을 좀 했었어. 요렇게. 그래야 여기 똑같지, 지금 똑같지? 그럼 다시 T-1분의, 여기 먼저 적었잖아, 이쪽. T-1분의 얼마야? 2. 여긴 약분되면서 요렇게 되지.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야지 또. 산술기를 쓰기 위해서는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약분을 할 수 있는 꼴을 만들어줬었어, 얘한테. 2, T-1, 플러스 2. 맞지? 여기, 여기 똑같잖아. 그 다음에 요거 안 썼거든? 이렇게. 그러면 T-1분의 2, 2, T-1 플러스 4가 돼. 산술기야 쓰자. A 플러스 B는 2루트 A, B보다 크고 나갔다. 이렇게. 약분되고. A 4잖아. 4 더하기 4, 8. 그래서 8이라는 최소값이 만들어지긴 하지. 자, 그리고 아니, 솔직히 얍삽하게 풀어도 되기는 해, 얘들아. 이게 점근선으로부터 이룬 넓이랬잖아, 여기. 그럼 얘가 2래. 그럼 얘도 2라고 쳐? 얘도 2라고 쳐? 얘도 2라고 쳐? 요런 것들을 뭐 같겠지 뭐 라고 생각을 하고 편하게 찍어도 되기는 해. 그렇지만 신뢰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풀어, 이렇게.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일단은. 자, 471번이고 둘레 구하래. 너무 쉬워 보이네, 이거는. 그치? 위에 문제보다 좀 더 쉬운 것 같아, 훨씬. 어쩌면 선생님이 위에 있는 문제를 좀 식을 어렵게 잡았을 수도 있어. 선생님이 답지를 안 보고 하는 편이라. 그래서 여기 좌표는 T, T-1분의 2 플러스 2지. 좌표는 잡았어.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T야. 근데 점근선의 값, 여기는 1이네. 그럼 가로의 길이는 T-1이지. 그럼 세로 구하자, 세로. 세로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얘의 y좌표 이 값이지. 거기서 얼마 빼줘야 돼. 2를 빼줘야 되니까 여기서 2만 없애면 세로는 T-1분의 2가 되지. 그럼 둘레를 했으니까 가로 더하기, 가로를 잘못 썼네. 가로 더하기 세로의 두 배지. 이거 구하면 돼. 이 안에서 이미 산술기하가 써지지. 이렇게. A 플러스 B는 2 루트 A. B보다 크고 나왔다. 약분 내고. 2 루트 2잖아, 지금. 얘가 2 루트 2 이상이니까 정답은 4 루트 2 이상이 되겠지. 두 배니까. 이렇게. 나머지 이제 단원종합 문제들도 좀 천천히 풀어보고 풀이를 올려보도록 노력할게. 일단은 여기까지.